뉴스타파 취재진이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 연천군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찾아가는 곳은 장애인 보호시설인 송전원입니다. 시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동두천을 거쳐 또 차로 1시간, 12개월 계곡 인근 산기슭에 송전원이 나타납니다. 서울장애인인권센터가 장애인인권유린 행위를 조사한 뒤 지난달 경찰에 고발한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보실 내용은 장애인 인권 문제가 아닙니다. 장애인을 돌보는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뉴스타파가 만난 송전원 요교사 한 명은 지난해 동료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이후 다른 동료들에게 집단 따돌림, 폭언 등에 시달리다 사실상 해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장애인 복지시설, 송전원에서 벌어진 또 다른 범죄, 성폭행과 이후 이어진 2차 가해 진상을 취재했습니다. 28살 이민주 씨는 2013년 직장생활과 야간대학을 병행하며 어렵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2014년 4월부터 송전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직업, 하지만 그녀는 일을 시작하고 8개월 만에 상상하기도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냥 되게 뭔가 그냥 억울하기도 하고 억울하고 그냥 무서워요. 아직도 무서운데 저는 무서워요. 2014년 12월 1일 민주 씨를 비롯한 동료들이 밤샘 업무를 마치고 점심 회식을 했습니다. 술에 약한 민주 씨는 취했고 우연히 동료였던 남영광 씨와 두 사람만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가자고 밀어놨 것까지 겪는데 일어났는데 나중에 오지씨가 전화를 받으려는데 저를 손을 못 받게 했거든요. 진동이 왔는데 그러다 일어나갔더니 그런 모텔 아니었고 깨어나 보니 모텔이었습니다. 옷은 벗겨져 있었고 성폭행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일단 모텔을 빠져나왔습니다. 동료들이 알게 될까봐 겁이 났습니다. 남녀간에 문제가 생긴 뒤 여자만 힘들어했던 사례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이 30명이 넘는데 말이 많아지는 게 무서웠어요. 그리고 예전에도 어떤 여자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랑 싸웠는데 여자가 좀 힘들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고 용기를 내 모텔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냥 넘어갈 테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거 항고하라고 부모님한테 알리지 말라고 엄마도 걱정할 테니까 그리고 직장에도 알리지 말아달라. 하지만 남 씨는 민주 씨를 보자 다시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민주 씨는 저항했고 성폭행은 실패했습니다. 민주 씨는 이후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했습니다. 우선은 생계. 왜냐면은 집에서 아픈 오빠도 아프고 엄마도 아픈데 제가 돈을 버는데. 민주 씨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근무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남 씨와 같은 조여서 가끔 송전원에서 함께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 밤 민주 씨는 시설 안에서 또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사과하려나 보다 하고 만났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 또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또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행설수상 하면서 이렇게 만지고 또 가슴 만지고 막. 남 씨는 심지어 이런 사실들을 자랑인 양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정신을 잃은 민주 씨를 모텔에서 성폭행했다는 문자를 퍼뜨렸습니다. 우연히 메시지 내용을 알게 된 민주 씨는 그제야 송전원 관리자들에게 그간의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원장의 반응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어떤 거야? 아니 그건 똑같아. 둘이 있는 거야. 둘이. 연애 안 했는데요? 저희는 연애 관계 사귀는 약속 누구를 말을 내고 싸웠든 둘 사귀는 거예요. 사귀는 관계도 아니고 모두 아니고 모두 아니었어요. 아니 뭘 괜찮은 거 사귀다 괜찮아 사귀었지.
일부 동료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네가 무슨 멋진 사람인지 알겠는데? 너는 다 지긋지긋해. 지긋지긋해 한다고 남자들도 봐. 네가 아무 얘기나 못해 들려도 이거 그냥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행동도 똑같고 저한테 하는 행동은 앞에서는 잘해준데 뒤에서는 여러 얘기가 나왔고 우선은 저를 되게 문제아처럼 본달까? 일부 동료들은 가해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도 썼습니다. 3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두 사람 다 서로 관심이 있다가 교사가 관심을 보이지 않자 앙심을 품어 불편한 자신의 속내를 이런 식으로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남 씨가 자기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 민주 씨가 앙심을 품고 일을 꾸몄다는 겁니다. 이 탄원서는 송준원 내에서 조직적으로 준비됐다고 동료 직원은 말합니다. 팀장이 전체적으로 써가지고 문장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명이서 남영광이랑 친한 선생들이 썼어요. 이게 조직적으로 이 선생님을 가해자 취급한 거예요. 민주 씨를 도와주려고 한 일부 동료들은 오히려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누구랑 친하게 내가 누구랑 얘기했다라는 거 가지고도 제 이상의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굉장히 괴롭힌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걸 당한 게 계약직이었던 민주 씨는 결국 1년 만에 계약이 해지돼 사실상 해고됐습니다. 민주 씨는 남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노동청에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가해자 남 씨는 뒤늦게 민주 씨에게 미안하다는 편지를 쓰고 합의하자는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뉴스타파는 남 씨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지만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네, 제가 아무래도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별로 말하고 싶지 않네요. 그게 좀 복수려진 것도 있고. 문자를 친구들한테 보냈다라고 하던데. 저는 얘기 그만할게요, 그냥. 저는 얘기 안 한다고 하는데 계속 그렇게 물어보시면. 송전원의 핵심 관리자는 여러 차례 인터뷰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기다려 만나봤습니다. 또 저부터 이렇게 좀 막 잘 붙어 다니셨고 그래서 연애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연애하다가 좀 사이가 틀어져서 소원해져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해서 개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부분. 민주 씨가 연애를 하다 틀어졌고 괴롭히기는커녕 도와주려고 했다고 여전히 주장했습니다. 이거가 오해를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기적으로 고민을 했던 거가 저희 쪽에서는 혹시 이게 남영환의 문제인데 좀 틀어져서 이분이 이렇게 우리한테 와서 뭔가를 해달라고 하길 바라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면 이게... 하지만 다른 직원들의 말은 다릅니다. 팀장님들 얘기를 하면서도 어떤 조치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사건 자체가 별거 아닌 쪽으로 좀 얘기가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얘기라 그걸 좀 많이 몰고 갔죠. 네가 뭐 여지를 남겨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고 뒷구멍에서 선생들 붙들고 흉보고 그랬어요. 무슨 아주 못된 년이에요. 원장도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형이 주장하는 거는 원에서 자신들 자신에게 또 다른 가해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가해를 뭐 한 부분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가해를 한 부분이 전혀 없다는 얘기더라고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송전원과 같은 복지시설은 내부 문제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결국 돈 문제라는 게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도 엄청난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이 이미지는 곧 후원금으로 이어지거든요. 시설에 피해 사실을 증언했던 사람들한테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그렇게 진술 번복을 강요를 한 거죠. 경찰은 성폭행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의정부 지청은 성폭행 사건 이후 송전원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줬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제 신청과 고소가 있은 후 민주 씨는
해고 3개월 만인 지난달 다시 복직이 됐습니다. 뉴스타파 이상원입니다.